우리 삶에서 많은 진실과 마주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? 자, 이런 불편한 진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. 친구들끼리 만난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먼저 여자들의 상황입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죠. 만나니까 너무 좋다. 야, 우리 오늘 뭐 할까? 영화 보러 갈까? 너무 좋다. 아, 나 근데 오늘 머리 잘라야 되는데. 그래? 그럼 미호 씨 같이 가줄게. 진짜요? 근데 너네 스파게티는 안 먹고 싶냐? 스파게티 맛있겠다. 스파게티. 아, 근데 나한테 스파게티 무료 쿠폰 있죠? 야, 잘된다. 잠깐만. 대박. 맞다. 집에 놓고 왔다. 아, 아깝다.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.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. 우선 너는 빨리 집으로 가서 스파게티 쿠폰을 가지고 와. 그동안 너는 머리 자르면서 휴대폰으로 영화 예매해. 난 최대한 웨이팅 시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예약하고 있을게. 그럼 앞으로 정확히 1시간 뒤에 스파게티 집 앞에서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러 가는 거야. 알았지? 좋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이들은 지금 무슨 인천 상륙작전이라도 벌이는 걸까요? 무슨 일할 때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여자들의 이 불편한 실. 과연 여러분의 친구분들은 어떻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이번엔 남자들의 상황입니다.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아, 네가 맨날 바쁘니까 그러지. 아이, 뭐 바쁜 척이야 내가. 같은데. 야, 근데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? 나 너 따라왔는데? 나도 너 따라왔는데? 아이. PC방에 갈래? 그래. 왜 이러는 걸까요?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버리는 남자들의 불편한 실. 과연 여러분의 친구분들은 어떻습니까? 자, 불편한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불편한 실은 TV 드라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남녀가 소개팅하는 상황에서 항상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.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안녕하세요. 김지민 씨? 네. 저는 오늘 지민 씨랑 선을 보기로 한 권재관입니다. 아... 지민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 29살이요. 29살이면 나랑 딱 띠동갑이네요. 나이는 딱 좋아요. 저는 예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남들은 나한테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자꾸 그래요. 지민 씨. 네. 지민 씨는 무슨 일 하시죠? 저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. 공무원. 그거 뭐 돈 되나요? 여자는 자고로 이 살림 잘하고 애 키우고 이게 난 최고라고 생각해요. 지민 씨는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연애 좀 해봤어요?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당신 뭐야? 나 여자 남자친구입니다. 뭐? 이 여자가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하지 않던가요? 네. 나이는 29살이라고 했죠? 네. 이 여자 도벽 있는 건 알아요? 도벽? 어쩐지. 아, 저기요. 아, 기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도벽이라니. 도대체 제가 뭘 훔쳤다 그래요? 내 마음을 훔쳤잖아요! 책을 봐도 당신 얼굴만 보이고, 음악을 들어도 당신 목소리만 들리고, 눈을 감아도 당신이 아른거린다고요. 이 정도면 내 마음 훔쳐간 거 아닌가요? 그렇게 내가 생각났으면서 내가 참고로 나간다고 했을 때 직접에 붙잡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런 늙은이랑 결혼이라도 하려고 했던 겁니까? 돈이 그렇게 좋아요? 돈만 많으면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겁니까? 맞았으니까 맞을 짓 하나만 더 할게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그렇게 좀 애초에 말리면 될 것을 굳이 선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해방 놓는 남자 주인공의 이 불편한 짓을.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선의 상대는 항상 왜 저런 졸부들이 나오는 걸까요? 과연 여러분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? 자,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불편한 짓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저들의 대화를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엄마! 빨라, 시간 없어. 아이고, 금방 나가. 아, 엄마, 아빠가 빨리 내려오래. 빨리 와, 빨리 와. 아이고, 금방 나가요. 다 됐어요. 어, 엄마, 엘리베이터 타, 엘리베이터 빨리 와, 아이고, 빨리. 아이고, 다 됐습니다. 옷만 입으면 됩니다. 아, 뭐야, 아까 준비 다 했다면서 옷을 지금 하면 어떡해. 빨리 나와. 아이고, 1초면 돼, 1초.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는
펜싱 심판이라도 되는 걸까요? 엄마에게 과연 1초란 무슨 시간인 걸까요? 펜싱 심판도 집에서 그냥 엄마였던 것일까요? 과연 그 펜싱 심판은 심판일까요? 개판일까요?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지금까지 불편한 진실의 황현이었습니다.